아 이제 화나기 시작했네. 너 여자친구 몇 살이야? 초장. 하나 둘셋. 안녕하세요 칵스입니다. 오늘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 칵스입니다. 저희는 세 번째 EP 앨범 레드로 돌아왔고요. 너의 슬픈 사연 다운 별을 따다 테나시아의 갈직한 습격에 출연하게 되었네요. 다섯 번째 게스트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얼마나 발칙한 질문들을 하실지 살짝 좀 내심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. 여튼 저희는 발칙한 질문에 맞게 발칙하게 대답을 네, 해드리겠습니다.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. 네.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실 거죠? 뭔가 좀 이름에 걸맞는 일단 커버나 그런 모든 앨범의 컨셉 자체가 빨간색이고요. 그러니까 빨간색이 정말 그 색깔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칵스의 약간 원초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사실 음악이 빨간색이랑 어울린다기보다 칵스의 원래 모습, 칵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 초창기에 저희의 그때의 약간 이미지, 아이덴티티가 약간 빨간색과 가장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.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집이 대전인데 오늘 전에 걸어서 출발했거든요. 네, 학생에서 건반을 쓰고 있는 쇼입니다. 네, 막내 쇼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6개월 넘었어요. 기억은 잘 안 나는데. 아, 작년이구나. 작년이네. 오래되셨네요. 네. 축하드려요. 작년 10월? 아, 9월? 저는 한 5월? 5월 맞나? 4월? 5월? 저의 공식적인 이별은 제가 군인이었을 때 2014년 네. 두 번 달이야. 뺨! 네? 네. 아 목이 맸네. 아 의도를 한 건 아닌데요. 구강 구조가 좀 비슷해 진 것 같아요. 교정을 하고 나서 더 교정이 아직 한 6개월 아니 1년 6개월도 남았는데 하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처음에는 별로 싫은 거 없었어요.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한데 이게 너무 계속 들으니까 싫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싫어지는 거예요. 아 이런 거 진짜 싫어요. 저번에 자연스러워 누가 싶어요. 이 연말을 저한테 했었거든요. 진짜 몽둥이로 내리칠 뻔했어요. 진짜. 아 이제 화나기 시작했네. 이것도 나와도 되는 말인데 두 개 같이 나오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. 발칙하다. 아 별로 발칙하지 않은데요? 뒤에 가서 욕할 거예요. 아니요. 웃긴나. 자 커튼 처치 그렇게 꾸며주실 거겠지? CG로 이렇게. 누나 나 아직 악녀 안 봤어. 빨리 VOD로 볼게. VOD로 사서 볼게.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기에 보기 좋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. 이번에 새 앨범으로 왔으니까 기승전 탁수홍보 레드 많이 사랑해줘 누나. 누나 응원할게. 다음에 보자. 안녕. 예. 아 이수련 노출증 논란.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. 그냥 덥잖아요. 근데 공연 때는 또 V 잘 아니고 네. 평소는 언제나 최대한 편안하죠. 편하고 네. 시원하고 편하고 시원하고 불편하지 않고 이거 뭐 거의 네. 벗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. 거적대기 아니 아무것도 없지. 네 겨울에는 최대한 따뜻하고 작년 사진 보고 너무 충격 먹어서요. 제 몸을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. 네. 하루도 안 빠질 거라고요. 여러분 네, 올해 지사에서 팬티만 입고 올라왔는데 대잔치요? 네, 그걸 하는 게 있는데 아, 그럼 제가 더 잘 오시는 말이에요? 할 수 있어요. 이게 눈도 잘 안 맞으시는 말이야. 아, 진짜 안면 눌러가지고 하라고? 하라고? 아이, 형은 어때? 아니, 여자친구 있어? 너무 멋있어,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아침에 생겼다. 너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지?
아, 너무 쳤어. 쳤어. 와, 한 번에. 와, 너무 들켰어. 이긴 거야? 이긴 거야? 나 이긴 거야? 와, 너무 빵이었다. 한 방에 이겼어. 아이 말고, 아이 말고, 아이 말고. 솔직히 회사 스타일리스트보다 자기가 머리 더 잘한다고 생각해. 아니, 너무 얼굴 왜 이렇게 동그래? 살쪄서. 오늘 너무 먹었어. 아,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. 너 열심히 몇 살이야? 없어. 없어 하고 말 질문을 끊겼어. 없어. 확실하네. 확실하네요. 저 좀 까다로워요. 이상형을 만날 수 없어요. 없어요. 이 세상에. 이 지구상에 이상형이 없어요. 뭐 있을 거야. 한 명이 있을 거야. 그 한 명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. 왜? 왜 나야? 아이스인 것 같아. 너는 아예 손가락도 못 들었네. 난 것 같아서. 네. 가장 치열해요. 사랑을 치열하게 하는. 전쟁 같은 전쟁 같은 사랑.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. 전쟁 같은 사랑. 네. 신경. 네? 뭔 소리야? 약간 어떤 경험이든 제일 많아. 어떤 경험이든 경험치가 높죠. 약간 저의 스승님이신 분이셔서 저 20살 때부터 형만 따라다녔어요. 네. 뭐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. 아 이런 거 좀 까도 되나? 이거 저요. 야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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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야왕이라고 부릅니다. 문현동 야왕. 야왕문. 야, 야왕. 트로블메이커 저희 이번 새 앨범 매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주 멋진 활동, 멋진 공연들, 좋은 무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내가 안쓰러워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중요한 건 다 메시지에 소개를 해가지고 딱 전화를 보고 왔네. 깔끔하네. 술리는요? 잘 마. 네? 그게 뭐지? 그게 뭡니? 두 개? 저장. 저장. 이렇게요? 아, 잠시만 뭐라고? TV 10 시청자 여러분들을 내 마음속에 저장. 이마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